어디까지 했더라? 플래그 이즈 윈 했어야지. 그래서 바바 이즈 그레스 바바를 풀로 바꾸자. 풀 포켓몬. 깼다. 오브 데스터먼트 임명하십니다. 뭐야? 오브 이즈 보너스 모임? 도전 과제를 달성한 오브 이즈 보너스. 뭐지? 그냥 보너스 끝이야? 뭐야? 밑에 길이 있는 건가? 아무튼 여기서 다른 걸 만들 수 없잖아. 끝인가 보죠. 그다음에 저걸 넘어가면 또 있다. 정말 갓겜이야. 핫 포테이토. 뜨거운 감자. 호라드링님 반갑습니다. 키 이즈 푸시앤 오픈. 니어케케는 해지가 된다. 니어케케는 러브가 된다. 니어를 안 하고 이걸 밀어야 되는구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열쇠를 밀어야 돼? 어떻게? 뭐 밀어보자. 쉽지 않네. 엔드 오픈으로 밀어야겠다. 엔드랑 오픈으로 밀고 위로 어떻게 밀지? 이런 방식으로는 위로 못 밀잖아. 아, 되나? 되네. 안 되네.
어떻게 위로 올리지? 키즈푸쉬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핸들을 어떻게 오픈 푸쉬 이걸로 밀어야 되나? 헝만님 반갑습니다. 띠롱띠롱 으드벤처 카카 월 이즈 스탑 앤 디핏 바바 니어 월 이즈 유 벽에 붙어서 가야 되네. 이거 볼륨 장난 아닙니다. 벨트 해주실 패트. 텍스트를 밀고 내가 먼저 가야 되는구나. 벨트위즈 윈을 만들어야 되나? 연하일더법님 반갑습니다. 우기기대마님 먼저 나가요님 반갑습니다. 이 게임 분량 미쳤어요. 부비트랩. 바바는 고스트에 근접하면 MT가 됩니다. 모임? 아이씨. 또 스테이지 게임이네. 텍스트 이즈 블루 워터 이즈 싱크 유가 먼저 있을텐데 고스트랑 바바가 유라고? 그러면 고스트 레벨 이즈 고스트 이걸 해야겠네. 레벨 이즈 바바를 하든가.
벨트를 어떻게 써야 될까? 다음 스테이지 가는 키를 열어줄 수 있게 레벨리즈 바바나 레벨리즈 고스트나 되어야 될것 같네요. 벨트는 어떻게 라바는 또 어떻게 없으냐? 텍스트로 이렇게 막아버릴 수 있지. 근데 여기는 텍스트가 5개밖에 없어. 아니면 이걸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들어갈 수 있나? 한개더 막아야 될것 같은데. 근데 글자 하나 더 가져오는 게 가능해? 글자를 하나 더 가져와서 여기를 막은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네. 레벨 이즈를 여기에다 넣어도 저기다가 뭘 넣을 수가 없지. 어렵네. 레벨 이즈를 밖으로 빼올 수도 없고. 무엇이지? 레벨 이즈를 여기로 가져올 방법이 있나? 없지. 레벨은 구석탱이 있으니까 안 돼.
안 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밑에 거 가져오는 것까지 맞는 것 같네. 텍스트 이즈 쉬프트에서 뭐 바꿀 수 있는 거 없나? 아니면은 플래그 이즈 쉬프트에서 뭐 겹치기 할수 있나? 텍스트 이즈 쉬프트. 텍스트 이즈 쉬프트로 이번에도 저거 하는 건가? 이번에도 믿은 거 아닐까? 저기 맨 끝에까지 가서 텍스트 이즈 슈퍼트. 이즈를 겹치는 거지. 벨트 이즈 텍스트, 벨트 이즈 쉬프트 이렇게 하는 건가? 플래그로 해도 될것 같고 벨트로도 될것 같은데. 벨트 이즈 텍스트. 그다음에 텍스트 이즈 쉬프트. 야, 저거 끝까지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럴 거면은 여기다가 플래그를 하나 더 세워야겠네. 레벨 이즈 바바는 어떻게 하지? 막상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레벨 이즈 바바가 안 되네. 텍스트를 좀덜 써야겠다. 바바를 꺼내올 때까지 시간을 벌려면은 저기 나머지 두 군데도 다 막아야 돼. 막아 놔야 될것 같네. 플래그로도 막을 수 있겠지. 이즈 하나 낭비한 거랑 플래그 하나 낭비한 거만 고치면 되겠다. 벨트 이즈 텍스트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벨트 이즈 텍스트를 다르게 할수 있나? 진주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플래그 이즈 슈프트 아닌데 텍스트 이즈 쉬프트를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겹쳐야 되나? 플래그 이즈 쉬프트 플래그를 여기다가 놔두고 그다음에 넉토님 반갑습니다. 봐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플래그를 위에 놔두고 이제 플래그 이즈 슈퍼트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이즈 슈퍼트를 만들자. 글자를 겹치려면은 플래그 이즈 쉬프트로 또 겹칠 수 있나? 안 되네. 바바만 겹쳐지네. 빅파이님 반갑습니다. 멜트 이즈 슈퍼트를 하고 아니지. 슈퍼트를 없애고 일단 플래그는 저기 놔두고. 이제 하나도 저희 놔두고 벨트 이즈 텍스트 플래그랑 벨트 이즈 쉬프트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무것도 안 남잖아. 텍스트 이즈 쉬프트가 결국에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지금 이즈랑 중하, 이 게임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나겠죠. 바바가 고스트에 인접하면 MT가 됩니다. 이즈가 중간에 와야 되고 플래그가 메뉴에 가야 돼. 그 다음에 벨트 이즈 텍스트. 구민형님 반갑습니다. 유키바나님 반갑습니다. 커스텀 나오기 시작하면 끝난다 이제. 여기다가 플래그랑 벨트에 쉬프트 넣고, 아니지 텍스트 이제 쉬프트 해야지. 야 근데 텍스트 이제 쉬프트 하면 이즈도 쉬프트 되는 거잖아. 아 참네 그지간에. 어떡하지? 와이씨 어떡하지?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퍼즐이라서 몰라요. 근데 바바인 것 같음. 달려! 야 잠깐만 플래그가 용암 못 막네. 아 개 끔찍하다. 글자 두 개를 위에다가 만들 수가 있어? 텍스트 이즈 슈프트를 위에다가 해야 되나? 그러면 텍스트 이즈 벨트는 어떻게 하냐? 이즈를 하나 버려야 되나? 이렇게 하면 벨트 이즈 텍스트를 밑에다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텍스트 이즈 쉬프트로 요렇게 해야 되지. 플래그 이즈 텍스트는 안 되고. 아씨. 벨트도 치워야 벨트 이즈 벨트가 되지. 텍스트 이즈 쉬프트 이러면은 제가 이제 지멋대로 날라다니지. 어 황마님 반갑습니다. 텍스트 하나만 여유있으면 막을 수 있지도 않겠다. 여기를 어떻게 막아. 여기를 여기는 뭘로 막아야 되냐. 플래그로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플래그는 못 막네. 몇 스테이지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졸라 많아. 끝이 없어. 상점 페이지에 200개 넘는다고 되긴 한. 근데 200개보다 더 많은 것 같음. 거기다가 어려움.
텍스트 이즈 쉬프트. 가운데 용암을 대체 어떻게 막지? 아니면은 발상을 바꿔서 여기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을 싹 다 막으면 되나?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자. 되긴 돼. 저기다가 글자 쓰고 오른쪽에 한 칸 막으면 되겠네. 윈이 제일 쓸모없으니까 저기다 놔뒀습니다. 밑에서 빼올 수 있는 글자도 없지. 밑에서 빼올 수 있는 글자 이즈 빼올 수 있나? 이즈 빼올 수 있네. 벨트 이즈 텍스트. 우라늄님 반갑습니다. 벨트 이즈 텍스트. 아니 여기 안 막으면 밑으로 볼까요? 벨트 이즈 텍스트. 이렇게 하면은 이즈가 논다. 글자 하나 공짜로 얻는 방법이 없나? 플래그 이즈 텍스트도 안되고 플래그에다가 쉬프트 걸어서 플래그로 어떻게 하는건가?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네, 밑에 거는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저 밑에 거를 이렇게 눌러줘야 바바를 빼와서 레벨 이즈 바바를 완성시키는 구조인데 이 용암들이 와악 튀어나오니까 용암을 막아야 돼. 글자로 여기를 좀 막아야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세 칸 막으면 되나 혹시? 여기 이렇게 세 칸 막아도 여기 오기 전에 아씨 이쪽으로 오기 전에 내가 이걸 끌고 올라올 수 있겠지? 안 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아 안되는구나. 죽네. 아닌가? 아닌게 아닌가? 여기 이렇게 막는다 치고 모의 실험해보면 밑에 더 박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막고 여기를 막으면? 이래도 안 되네. 저기를 막을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막아야 되나? 바둑 잘하면 이런 거 잘 보겠대. 몰라 해보자 일단. 벨트 이즈 텍스트.
블랙에이즈 슈프트. 여기서 텍스트 이즈 슈프트를 만들어주면 제가 알아서 가지. 아유, 빡시다. 플래그를 어디다 써야 되냐? 플래그로 저거 막을 수 있나? 텍스트랑 플래그에 쉬프트 걸고 저거 플래그 밀어서 용암 정리할 수 있나? 뭐야? 이게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저렇게 놓으면은 튀어나옴. 하나 더 넣어야 막을 수 있음. 벨트 이즈 텍스트를 해서 텍스트를 넣어줄까? 근데 벨트 이즈 텍스트를 하면은 텍스트를 못 꺼내옴. 벨트를 만들고 플래그 이즈 슈프트 그리고 텍스트 이즈 슈프트를 동시에 만들어 주면은 이즈가 없구만. 중간에 제멋대로 뺄 수가 이즈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되나? 월드 몇인지 몰라요. 레벨 메타. 레벨 메타네. 레벨 메타. 아, 물음표라고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물음표겠지 그러면. 이제 벨트 이즈 쉬프트. 아, 잠시만. 일단 아까 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벨트이자 텍스트를 할게 아니라 다른 걸 써야겠구만. 쉬프트 빼우고 쉬프트 키가 잘 빠져요. 벨트 갖다 버리면은 이즈까지 뺄수 있지. 플래그 이즈 쉬프트 그리고 텍스트 이즈 쉬프트. 이러면 이제 용암도 구석에 처박을 수 있어. 별 도움 안 되겠지만. 쉬프트 키가 너무 잘 빠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음.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편안해서. 그다음 텍스트랑 플래그 쉬프트 건 다음에 아이 이즈를 밑에서 가야 되나? 아 플래그 쉬프트를 빼놓으면 되지. 그래서 둘다 걸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으로 간다. 도중에 이즈를 끼워 넣으면? 아니지. 도중에 이걸 빼면? 뭐? 뭐? 뭐요? 오른쪽 거는 막을 수 있겠네요. 레벨 이즈 뭘 하는 게 목표인지는 퍼즐이라서 모르고 일단 바바를 넣어 볼 겁니다. 왼쪽도 막아진다고요? 이즈를 저쪽으로 밀고 위에 걸 내려서 위에 건못 내리잖아. 플래그 이렇게 하고 여기서 플래그 쉬프트 하나만 하면은 이렇게 둘다 막을 수 있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레벨을 얻다가 하지? 아, 이거는 끝에까지 넣어주면 되는구나. 아, 플래그 쉬프트 빼고. 근데 여기다가 이즈 갖고 와야 되는데? 이즈가 여기 없는데? 플래그 왼쪽에 이제는 왼쪽 용암 막으려고 놔뒀죠.
텍스트로 왼쪽 용암이 막아진다고요? 5개로? 이렇게? 그거는 문장 쓰는 거 상관없이 한 거잖아요. 해볼까? 다 쓰고 나서 윈 그리고 쉬프트 먼저 빼고 이즈 빼고 플래그 이즈 쉬프트랑 텍스트 이즈 쉬프트 같이 쓴 다음에 아니지 텍스트 이즈 쉬프트만 써야지 이 상태에서 이즈랑 플래그로 근데 이즈 하나는 남겨놔야 되잖아. 이 이즈 말고 여기서 아 뭐야 어디서 긁혔지? 플래그로 뭘 막아요? 여기 왼쪽은 글자로 맞고 이걸로 이즈로 용암 맞고 여기 위에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됐다 레벨 이즈 봐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야 용암 허접색 벨트즈 슈퍼트 이즈 워드 로켓 로켓 런처 스컬 이즈 디핏 앤 스컬 해골은 해골임 워드는 물체를 저것처럼 단어처럼 쓸수 있어요. 어떡하냐? 스컬이 DPC잖아. 벨트 이즈 워드? 이즈 쉬프트가 여기로 오는 거구나. 이즈 쉬프트가 저기로 올수 있나? 이게 되나? 안 되잖아. 아, 벨트 이즈 쉬프트를 빼면 되네.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뭐해? 아니, 벨트가 쉬프트 되면 뭐냐고.
스컬 이즈 플래그, 플래그 이즈 윈. 이게 되어야겠죠. 스컬은 DPC인데 어떻게 하지? 파이프 이즈 바바 이즈 워드가 없지 그러면. 쉬프트를 넣을 방법이 없지 않나? 쉬프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쉬프트 문장이 유지되게 넣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문장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 다음에는 스컬 이즈 쉬프트, 로켓 이즈 쉬프트도 되고. 로켓 이즈 쉬프트를 쓰면은 벨트 이즈 워드가 빠지는구나. 그러면은 이 모양으로 해야 되는 거네. 근데 워드 빼올 방법이 없네. 워드 어떻게 빼오냐? 일단 스컬리즈 텍스트 해볼까? 쉬프트 해볼까? 죽네. 아, 이거 여전히 쉬프트지? 그러면은 워드를 갖고 오려면은 벨트 이즈 쉬프트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벨트 이즈 워드를 한번 더 하고, 벨트 이즈 쉬프트를 유지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서순이 여기서 벨트 이즈 워드를 밀어 넣는다. 그럼 이제 스컬 이즈 워드. 쉬프트 먼저 해야 되나?
쉬프트랑 워드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즈가 하나 모자라네. 위에 이즈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들고 오지? 쉬프트를 위에다 올려야 되나? 이러면은 음각은 알 수 있죠. 워드랑 이즈가 내려가면 끝나는데 아닌가? 워드랑 이즈가 내려가도 저거 밑에 해골이 DPC라서 내가 죽나? 잘못 알고 있나 지금?
어떻게 벨트만 갖고 계죠? 아니, 음각 되는데 DPG 남아있어서 그래요. 나머지 벨트 이즈도 다 갖고 와야 되네. 어떻게 저걸 다 들고 오지? 이거였구만. 레벨 이즈 4 갑분싸. 레벨이즈 봐봐 해야 되나? 레벨이즈 윈 하면 끝나는데. 이거는 원하는 바가 아니겠어?
레벨리즈 뭘 해야 되지? 여기도 봐봐 해볼까? 낫 봐봐. 와, 더블 봐봐. 두 배로 귀여워진. 클리프. 원웨이. 락이즈 폴. 락이즈 푸쉬. 케케이즈 무브. 플래그 온 락이즈 윈. 스컬 데스. 케케 무브. 벨트 온 케케 슈프트. 일단 락이즈 부시부터 해볼까? 포를 어디다 뒀던 간에 진행이 안 되는구만. 여기 넣은 상태로 폴 들어가면 되나? 근데 어떻게? 네, 무브를 하고 폴이 해야 되는데. 둘이 뭐하냐? 락이즈 푸시가 없네 지금. 미리 밀어놓고 돌을 먼저 밀어놓고 그다음에 폴을 하면 되나? 여기다가 락이즈 푸쉬를 먼저 해놓고 펄을 밀면 되나? 안 되네. 아잇! 아니면 여기다가 글자 하나 써놓으면 되나? 아잇, 케케색 트롤하는 거 봐. 핫도그 같이 생긴 게. 핫도그 녀석. 여기서 락이즈 폴 그냥 완성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락을 위에다가 하면 되나?
있어. 부시가 다시 없어졌어. 로그로 캐캐 머가리를 깨버리면 바로 클리어 가겠네. 라기즈 부쉬가 여기 세로로 들어가고. 걔가 너무 수준. 여기다가 폴 집어넣으면 되나? 아, 푸시 다시 빼야 되는구나. 걔가 너무. 아, 쉬운 거였네. 스승겜. 그래서 바바들이 못 나가죠. 다른 걸 만들었어야 해. 5번 스테이지에서. 도어 여는 게 어딨냐? 커서 is not push and not open. 아, 저게 200이면 200개 깬 건가? 플래그가 오픈이네요. 플래그를 해야겠네. 야, 여기서 플래그를 해야 된다고? 잘못 본 거지? 제발. 아유. 아닌가? 여기서 플래그 해야 되나? 여긴 플래그가 없는데, 쇼. 아이씨. 여기가 바바고, 저기가 플래그네. 아, 저기 어디냐? 저, 뭐, 무슨, 저거 2번인가? 아이씨, 몇번 맵이었냐? 6번 맵인가? 3번? 여기구나. 부비트랩에서 레벨 이즈 플래그를 했어야 했구나. 빙시 갔네. 아까 어떻게 하더라? 아이씨.
벨트를 꺼내봐야겠네. 텍스트 이즈 쉬프트를 넣고 여기서 아까 텍스트 이즈 쉬프트 플래그 이즈 쉬프트 이렇게 했었지. 용암 쉬프트 하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쉬프트 해도 다섯 개 필요하지. 다섯 개에서 줄어들지 못하지. 레벨 이즈를 밑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 이렇게? 아,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에이. 되지도 않는 거. 위로 글자 갖고 올 방법도 없지. 아,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플래그 이즈 쉬프트가 같이 가야 되나? 이러면은 벨트를 가져와야 되네. 수학자님 반갑습니다. 벨트 이즈 쉬프트. 벨트 이즈 쉬프트. 텍스트 이즈 쉬프트. 벨트 이즈랑 벨트 이즈 쉬프트, 텍스트 이즈 쉬프트 이두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되나? 이즈를 먼저 넣으면 안 되나?
아니, 플래그는 저쪽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쉬프트. 이제 텍스트. 이거 한 번에 완성시키는 게 되나? 시프트를 여기다 두고 벨트 이즈. 텍스트. 이거는 자리가 돼. 플래그 이즈 플래그입니다. 이즈 두개 붙으면 발동 안 합니다. 이제 플래그 쉬프트 이제 텍스트. 그러면 네 칸이라서 안 되잖아요. 레벨 이즈 플래그가 목표입니다. 텍스트 이즈 벨트 이즈 텍스트 해야 되겠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었지? 벨트 이즈 텍스트, 텍스트 이즈 슈퍼트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레벨이 벨트 돼버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러면 자리가 없구나. 내가 더 늦게 가면은 소용이 없잖아. 어디 가냐?
깃발이랑 벨트랑 겹쳐야 되나? 벨트 헤즈 쉬프트, 플래그 헤즈 쉬프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벨트 헤즈 쉬프트랑 플래그 헤즈 쉬프트가 같이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플래그를 넘기려면 그 무렇게 하면 되지. 텍스트 헤즈 쉬프트랑 벨트 헤즈 쉬프트 둘 다 해서 밀려고 했는데 벨트가 둘 다 밑에 있네. 그러면은 벨트 헤즈 텍스트를 하고 텍스트 헤즈 쉬프트로 해가지고 텍스트를 밀 수 있나? 일단 텍스트 벨트 헤즈 텍스트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지. 플래그 헤즈 벨트를 구석에 안 박으면은 이즈를 빼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밑에서 벨트 이즈까지 놔두고 벨트 이즈 텍스트 요구를 할까? 이러면 벨트 이즈 벨트잖아. 이렇게 텍스트 이즈 쉬프트 하면 되겠다. 워터 헤즈 싱크니까 오른쪽부터 가는 게 맞지. 블렌블바인 락이즈 푸쉬 미즈 펄 미즈 오픈 셔시 어딨냐? 도어가 셧. 그러면은 락으로 계단 만들어줘야 되나? 아이고 미님 여기로 내려오십시오. 아이씨 저게 안되네. 미즈 무브 미즈 무브를 만들려면은 폴 근데 미밖에 폴이 없는데 내가 내려가야 되나? 일단 저쪽으로 밀어보자. 안 밀어진다. 미즈 몹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계단을 만들지? 이거 밀 수 있나? 아이씨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일단 대각선 여기밖에 없지. 돌을 써야 되나 보다. 돌을 어디다가 놔둬야 되지? 여기 하나 놔둬야 되나? 뭐 돌 놓으면 세우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한 칸 더 해야 되나? 여기를 한칸 땡기고, 여기를 한칸 낮추면 되나? 안 되네. 한 칸 더 낮춰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이러면 저희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어려운 스테이지는 아니네. 일단 8번을 깨보자. 플래그즈 윈. 아이씨, 또 레벨 스테이지네. 봐봐, 하트 띄우고 있는 거 봐. 너무 귀엽다. 레벨리즈. 근데 이거는 쉬운 맵이네. 그냥 있을 거 다 있네. 아닌가? 아이씨, 겹치기 쓰는 거 아니야 혹시? 이즈 유 바바도 플래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바바 이즈 유 한 다음에 아 몰라 그냥 플래그 해봐. 자
요거를 열고 고스트 앤 바바이즈유. 여기 나중에 오는 곳인 것 같은데, 밑에 먼저 가는 건가 보다. 레벨 이즈 레벨. 아씨, 어떻게 넘어가냐? 왼쪽에 가는 건가? 왼쪽에도 지금 워터 싱크라서 못 가는데. 플래그랑 이즈 빠뜨리면 9레벨 갈수 있지? 9레벨부터 가보자.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겠지. 바바이즈 초갓 게임입니다. 아이씨, 플로팅. 7번 맵에서 8번 맵에서 뭐 해야 되나? 이거 겹치기 아니야 혹시? 겹치기인가 본데? 바바랑 플래그랑 이렇게 겹쳐야 되나? 락? 위에 바바이즈 깨지잖아. 저걸 어떻게 넘어가냐? 1, 2번의 레벨이즈? 없음. 얘도 없음. 여기서 플래그 바바 겹치는 게 맞나 보네. 어떻게 겹치지? 이즈유가 두 개가 돼야 겹칠 것 같은데. 플래그랑 바바랑 하트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나? 하트는 내가 옮길 수가 없는데. 와, 레벨이 옮겨진다. 러브이즈 FC가 안 되잖아요. 되는 걸 말씀하십시오, 휴먼. 당연히 안 되죠.
숨겨진 거 없을걸요? 아니, 게임이 막 이런 거 숨겨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하나 더 숨어 있었음. 밥 한 마리 병장이었음. 바바뱀. 플래그랑 바바랑 합쳐서 레벨리즈 플래그 바바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겹쳐도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닐까? 그지 같은 갓겜. 겹쳐도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바바는 사랑입니다. 아, 바바 이즈 락 하는 거였구나. 뭐 일단 겹쳐보자. 뭐 일단 겹쳐봅시다. 겹칠 수 있으니까 겹쳐봐야지. 아이, 텔포 위치 그지 같네. 아이씨,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이, 꺼져. 아이, 꺼져. 저건 또 뭐야? 아이씨, 어떻게 엎치지? 아, 못 겹치네. 텍스트 겹치려면은 텍스트가 바뀌어야 되지. 아이, 그지 같은 거. 아니, 겹치는 거 아닌가 봐. 아닌데, 안 겹치면 저거 싱크 어떻게 피하냐. 아니, 아유, 이씨. 텍스트가 없잖아요. 레벨이 돼버렸어. 저희 들어가 볼까?
가수가 없네. 아유, 비를 벌고. 진짜 겹쳐야 되나? 왼쪽에 저거 워터 넣어먹어야 9스테이지 갈수 있지. 겹쳐졌다. 운빨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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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씨. 아니. 아, 운빨겜. 아이씨. 일로 와. 아이, 운빨 전망겜. 됐다. 진짜 끔찍하다. 이 겹치는 게 맞았네. 아이, 겹치기 좀 그만 넣어. 진짜 겹치기 진짜 거지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것도 겹쳐야 돼? 야, 3번 맵 저것도 겹쳐야 돼? 개 끔찍하네. 야, 이거 겹칠 수 있어, 근데? 갓겜, 갓똥겜. 에, 뭐야, 200 아니었어? 뭐야? 아이, 3번 맵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왜 5번 맵이야? 야, 3번 맵 어디? 3번 맵 어딨음? 깃발된 거 5번인데? 봐봐, 5번이잖아. 뭐? 아니, 모르면서 왜? 3번 어디야? 여깄네. 얘도 5번이네? 뭐야? 뭐지? 아니, 커서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아, 깃발에 올리라고요? 아니, 씨, 그지 같네. 아니, 왜또안 되냐, 또. 아니, 안 되잖아. 깃발에 커서 있잖아. 아, 바바가 5번이라서? 아이씨, 아이, 진짜. 그지 같은 거. 그지 같은 거, 게임.
아니 커서 플 됐다. 3번 맵. 블랙 이즈 바바 이즈 레벨 바바를 결국 꺼내 와야 돼? 바바랑 플래그를 뭔 수록이 없어? 이게 돼? 뭐야 이게? 에바 참치인데. 바바랑 플래그를 겹칠 수가 있어? 말이 돼 이게? 바바랑 플래그랑 못 겹치잖아. 이거 바바가 맞는 거 같은데. 아 제발 방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5라운드는 없어요. 레벨 이즈가 없음. 바바 이즈 텍스트? 바바 이즈 윈도 되고 플래그 이즈 윈도 되는데 바바 플래그 이즈 윈은 졸라 모르겠어. 아 그니까 레벨 이즈 플래그랑 레벨 이즈 바바 둘다 했는데 레벨 이즈 플래그 바바는 졸라 듣도 보도 못했다. 되냐 이게? 호버러버님 반갑습니다. 알다 강설 심장 한대 맞으면 뒤지는 모드 아니에요? 다른 보스 안 잡고 메인만 깨는 거면은 바바 이즈가 더 어렵지 않을까? 내가 이걸 40시간을 하고 있는데 32시간이네. 플래그 바바 이즈 이게 안 되지 않나? 이게 플래그 바바가 안될것 같은데. 아 이게 내 뇌가 퍼즐을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플래그랑 바바랑 뭔 수록이 겹치냐 이게 말이 되냐? 니어는 주변 8칸에 인접한 거요. 레벨 이즈 플래그 해볼까? 그냥 장난이 났어야지. 레벨 이즈 레벨이구나. 바로 옆에 있네. 왜안 움직여져 이것도 뭐야 이거 버그야? 야 이거 왜 안.. 아.. 내가 부쉈구나 저거를. 멍청한 놈.
레벨이즈 레벨을 못 빼니까 푸시나 오픈은 되잖아. 뭐안 밀어지는데? 아, 이거 밀수 있지. 그러면 이것도 빠뜨릴 수 있나? 아니면 이걸 여기다가 올리는 건가? 이것도 아닌데. 레벨을 저기 위에 싱크하는 건가? 미치겠네. 아이, 너무 갓겜인데 진짜. 야, 진짜 너무 갓겜이고 진짜. 어? 미치겠다. 너무 갓겜이다. 별을 당겨서 별이 박스를 미는 겁니다. 둥실둥실. 이제 해골 와 해골 미친 해골 뭐야? 해골 그냥 지나가시네? 끝. 아유, 드디어 깼다. 그지 같은 거. 아유, 진짜 개 힘드네. 아유. 디디디디딩. Just know.
오씨, 레벨 살벌하다. 허유하님 반갑습니다. 레벨 이제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윈. 낫낫낫 낫낫 그리고 낫낫 그리고 낫낫 윈 하면은 깰 수 있음. 헤이 나 다 빼야 되나? 오베데톤님 감사합니다. 바바이즈유 레벨이즈 바바 어떻게 만들지? 레벨이즈 바바 만들 수 있긴 할까? 스컬리즈 디피덴 나뉴 낫바바이즈 낫낫낫낫낫낫낫낫 레벨이즈가 돌 수 있나? 안되네. 레벨이즈 낫낫낫낫낫낫낫 바바 하는건가 보네? 이즈 하나밖에 없는데 바바이즈를 위에 올려야 되나 보네. 이거 어떻게 겹치냐? 이거 세 개 하려면 어떻게 되지? 낫을 하나 들고 와야 되나? 그렇구만. 근데 낫낫낫낫낫낫 하려면은 나중에 해야 된다 저거를. 일단은 낫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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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공포 분위기 보소. 알고 보면 막 소름 돋는 반전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바바의 정체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유튜브 막 중신 TV 이런 데서 소름 돋는 정체 막 이런 거. 사실 바바의 정체는 봐봐, 또 생겼다. 커서 이즈 고스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이, 왼쪽에 것도 봐야 돼. 아이씨, 아유, 귀찮아, 씨.
레벨 이즈 푸시 만들고 아이씨 이거 먼저 열어야 되네. 아니 아이 짜증나. 가운데 문부터 열고 그다음에 오른쪽 문 열고 귀찮아 죽겠네. 이즈 푸시 커서 이즈 갓분사 커서 요거죠. 구 위에 있는 거. 커서 이즈 유? 고스트? 밑에 가서 고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밑에가 11번인데 저 망할 걸 어떻게 열지? 커서 이제 플래그?
근데 커서가 없음. 근데 커서가 없음. 커서가 없는 거임. 플래그 이즈 고스트 또 해야 되나? 그리고 고스트 이즈 커서 내가 해방한 유령이 몇인데? 11스테이지 가려고 이 고생을 해야 돼? 아크로바틱스! 와, 고개. 와, 공중제비. KK즈 핫해서 좋겠다, 임마. 바바이즈유. 텍스트, 낫, 니어 그룹. 바바랑 케케는 그룹임. 텍스트가 그룹에 인접하지 않으면 떨어짐. 플래그 윈. 아이스는 멜트이면서 DP심. 케케는 핫함. KK즈 푸쉬해야 되나? 아, 이거 스테이지 오는 거 힘들었으니까 이거라도 좀 쉽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님? 푸쉬를 저기다가 떨어뜨리고 케케 이즈 푸쉬까지 떨어뜨리고 케케 이즈 핫 케케 이즈 핫 어떻게 만들지? 케가놈이 핫하지 않은 케가놈 케가놈 수준. 어떻게 키캐를 다시 핫하게 만들지? 푸쉬를 일단 먼저 다 써야겠지. 저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핫 이즈 키캐 순서로 떨어뜨리면 되나? 키캐의 하물 같네. 퇴물 키캐. 위로 밀면 안 되는구나. 폴이니까 케케이즈 부시는 위로다가 쌓아놓자. 핫은 필요 없잖아. 저기다 떨어뜨려 놓고. 케케이즈 부쉬까지 밀어 넣고. 아, 저러면 이즈가 안 떨어지는구나. 아, 색 케가놈 케가놈이 문제요. 어, 케가놈 저거. 에이 에이 케가놈
걔가 너무 거른데. 이 모양은 아까 해봤었는데. 케케이즈 한만 필요하지. 푸시는 지금 조금만 필요한 거고. 이대로 계속 밀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 케케이즈 푸시, 케케이즈 핫. 아니야, 핫이 떨어져야 돼. 푸시는 마지막에 떨어져야 되고. 케케이즈 푸시를 세로로 쏴볼까? 아까 어떻게 세로로 쌓았더라? 케가 너무 케케 이즈 핫 케케 이즈 푸쉬 에이, 걔가 너무 좀 비켜봐봐. 아이, 걔가 너무. 아유, 저. 걔가 너무 옆으로 옮길 방법이 없나? 걔가 너무 이렇게 옮기고 됐다. 겁나 어렵네. 근데 이 스테이지는 어찌저찌 하면 깨는, 어찌저찌 하면은 깨는 그런 스테이지인 것 같긴 한데. 키케를 올려놓고 이즈 핫을 떨어뜨려야 될것 같은데. 푸쉬 키케 핫이랑 푸쉬가 동시에 존재할 순 없잖아. 그러면은 푸쉬가 일을 다 하고 핫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푸쉬가 일을
하려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 하시에 지금 빠지면 안 되나? 케케가 글자 위에 있어야 되나? 걔가 너무 뚱땅님 반갑습니다. 스테이지 자체는 그냥 하다 보면 깰수 있는 스테이지라서. 12번 먼저 가야 되나? 야, 근데 12번 저건 또 어떻게 넘어가냐? 14부터 해볼까? 탱글 선은 넘는데 그 다음에 안돼. 그냥 말 그대로 선만 넘을 수 있음. 플롯 플래그즈빈 또 레벨 스테이지네. 아이씨, 이젠 짜증난다. 야, 이것도 레벨이즈 바반가? 레벨 스테이지 겁나 많네 진짜. 좀 일단 깨볼까. 플래그즈 윈앤 푸쉬 이것만 빼면 되는 거 아님? 박스. 아이 또 레벨 있네. 아이 레벨 왜 이렇게 많어? 이씨. 플래그 이즈 윈. 락 이즈 푸쉬. 아. 락 이즈 디핏. 레벨 이즈 레벨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 봐. 와 아닌가 봐. 아니겠지? 제발요. 이 게임을 사셨군요. 갓겜입니다. 락이즈 푸쉬로 락이즈 디핏을 빼고 레벨 니어 락이즈 푸쉬. 레벨이즈 레벨이면 여기 레벨 스테이지 아닌가 보다. 락이즈 플래그 이런 거 해야 되나? 이거 혹시 이렇게 되나? 아니네, 이렇게는 안 되네. 레벨 좀 원래대로 돌려봐라. 락이즈 플래그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락이즈 플래그가 당연히 안 되죠. 레벨 니어 락이즈 윈? 윈? 플래그즈 윈 락이즈 윈 락이즈 플래그즈 윈? 이즈가 없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저돌못 지나가는데. 월 이즈 스탑, 바바 이즈 유. 레벨 이즈 레벨. 락이즈 부시 니어 레벨. 레벨이 플래그에 근접하면 이긴다고? 이거 갖고 와야 되나, 옆에 있는 거? 14에 플래그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레벨이즈 플래그 하는 거 아님? 플래그 왜안 빠지냐? 워터가 싱크가 아니라 DPC네. 이렇지 젠장. 워터 이즈 싱크. 아! 아니 왜 이렇게 핫한데? 레벨 멜트면 바로 녹아? 핫이 어디 있는데? 라바가 핫이라서 그렇구나. 라바가 핫이라서 레벨이 터져버리네. 라바 이즈 라바. 라바이즈 푸시 앤 멜트 하면 되겠다. 근데 이러면 레벨이즈 플래그를 못하잖아. 일단 워터가 싱크가 됐으니까 바바를 꺼내볼까?
근데 플롯이라서 안 빠짐. 플래그를 빠뜨려야 되나? 라바 이즈 푸쉬를 먼저 해볼까? 목표가 퍼즐이라서 모름. 목표도 모름. 진짜 모르는 걸 어떡해. 라바와 워터의 융합체. 플로덴 멜트 해야 되나? 워터 이즈 싱크가 됐는데 빠뜨릴 게 없다. 라바 이즈 윈? 윈이 필요 없긴 하지. 플롯은 왜 있는 걸까? 바바이즈 예튼인가 봅니다. 엔드가 여기서 빠지면은 저게 안 되나? 일단 봐봐, 꺼냈다. 레벨이즈 뭐 넣을 게 없는데 엔드를 쳤다 빼면 안 되나 보다. 라바를 그러면 또 어떻게 없애지? 라바에 플롯을 넣어야 되나? 그러면 레벨이 안 녹나? 그러네. 그러면 엔드가 여기로 와야 돼. 옆에 플래그 만들고 여기서 니어 라기즈 푸시. 아씨, 밀고 요거하고 레벨 니어 플래그 이즈빈. 미치겠네. 갓겜. 그저 갓. 이건 고티 받아야 된다. 메타. 디엔드. 진짜임? 당연히 굴하지, 멍청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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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더 케이크 이즈 어라이. 올 이즈 스탑.
이즈 던 일단 이거 있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바바 이즈 던 뭐임? 던 무슨 뜻이야? 짜잔 노마랜지. 아니 바바 왜 바바 왜 사라지? 승천 바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띠리리리 하나씩 다 보내볼까? 야, 야 곱스 너부터 가라. 모조리 보내버리자. 아, 갔죠? 미도 보내버리고. 아유 잘 가라. 자식들 너희들은 너무 값졌어. 케이크도 보내버리고. 케가돔도 보내버리고. 해골도 보내고. 이제 all is done. 대망 엔딩인가? 와장창 엔딩. 노승찬 깼으니 이제 승천이 시작된다. 물론 엔딩 말고도 남은 퍼즐이죠. 디엔드 도전 과제를 달성함. 바바 깼다. 바바 깼다. 디엔드 업적 달성. 근데 또 다른 거 있겠지. 당연히 있지. 이거는 멸망 엔딩인가? 엔딩도 멀티 엔딩인가 봐. 크레딧 다 깨진 거 봐. 멸망 와장창창 엔딩인데? 리스타트 날라댕기는 거 봐. 게임 깨졌어. 와, 이런 요소도 있네. 대박, 미쳤다. 플러스 1부터 있다. 오씨. 여기 가려면은 오브 3개 모아야 돼. 그래서 또더 있네. 오브 3개나 더 모아야 돼? 야, 3개나 더 모아야 돼? 나 지금 1개밖에 없는데.